들어갔죠? 네.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저 당은 이렇게 원료당 같은 양으로 넣었어요. 원당. 그래서 네. 얘를 끓이면 되는 거예요. 아~ 너무 쉬워요. 1대1대1이요? 너무 네. 간단한데 맛은 너무 또 네. 있는 거예요. 네. 수유세도 아주 네. 많고 이렇게, 이렇게 끓여서 네. 이렇게 팔팔 끓일 때 네. 와. 그 맛 좀 보세요. 와. 아, 이게 좀 뜨거워서 요 맛을 보시는 게 더 네. 나을 수도 있어. 네, 네. 요 맛과 요 맛을 같이 한번 보시면 네, 네. 좋아요. 네. 야, 조심하세요. 어째 이렇게 맛있어요? 짜장으로 먹어요. 자, 뜨거울 때 여기다 이렇게 붓는데. 아, 그래요? 네, 예. 우유를 담을 때. 네. 요 위에 바로? 네네, 바로 이렇게. 바로 붓습니다. 선생님, 푹 담가줄 필요 없이 그냥 붓는 것만으로도 얹어주는 거죠? 푹 담가지면 짜지죠. 네. 그래서 요 물이 이 재료의 3분의 1 내지 반 네. 정도 되게. 야. 그렇게 하면 채소에서 이 간장물이 들어가서 산소합을 아, 일으켜요. 네. 그래서 채소물이 나오고 얘는 좀 네. 약간 좀 뭐랄까요? 좀 이렇게 식감이 좋아지죠. 네. 네. 그런데 얘를 두 번째 네. 다음 날쯤에 네. 다시 한번 끓여서 식혀서 붓는 오이지 담을 때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지금 색깔이 굉장히 예뻐졌죠. 네. 네. 선생님 제가 붓을게요. 네. 자 붓습니다. 조심하세요. 와, 바로 이거야. 네. 와, 이 상태. 이게 다 된 거네요? 네, 이게 다예요. 이게 내일 다시 네. 한번 간장을 끓여보고, 요것도 여기다 불까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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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깐만. 부어버릴까요? 그 가까이서 이 냄새를 맡으면 자꾸 침이 넘어가요. 와, 이 냄새만으로도 맛을 알겠어요. 자, 요 정도 부으면 양이 적당한 거예요, 지금. 네. 그러면 네. 내일 되면 물이 많이 나요. 네. 그 물을 다시 한번 따라내서 끓여서 식혀서 부으면, 예. 네. 보관은요, 선생님이 이렇게 놔두면 돼요? 이거 그냥 실온에 한 2, 3일 뒀다가 네. 냉장고 두면, 그냥. 뭐냐면 그 묵은지처럼 오래돼도 네. 먹을 수. 얘는 잘 안 상해요. 아, 안 상해요. 뭐 쉬어지거나 누그러지거나 잘 안 그래요. 밥에다가 이렇게 한번 맛을 보죠. 예. 여기 지나면 이렇게 되는 예. 거고요. 네, 아까 보여드렸죠. 네. 여기 우엉 같은 거는 네. 예. 이런 거 다 썰어서 김밥 네. 할 때 넣으면 좋아요. 이렇게 네. 변신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썰어상에 갈 때는 네. 이렇게 썰어서. 네. 자, 한번 맛을 씹어보시죠. 네, 맛을 한번 네. 보실래요? 네. 아유 신난다. 맛있어야 될 텐데 걱정인데. 우리 선생님. 네네네. 네. 뭐 여기는 우엉 연근이도 있고요. 네, 걔는 배추고. 네. 오이하고. 사각사각하네, 그죠? 맛있어요? 야 이거 정말 평생 맛보지 못한. KBS.